할 거니까 여보. 단신도 뭐 좀 해봐. 야 집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할 게 없는데? 말도 안 되지. 애들 지금 다 난리 쳐놓고 나갔는데. 응? 우리 어제 먹었던 걸 재활용해서 밥 한 끼. 재활용. 나물로. 아 나물. 어. 되게 싫어. 톤이 뚝 떨어져. 아 나물. 이거 하라고? 애들 아침에 갈 때 정신없이 가는데 다 막 벗어놓고 가죠. 막 벗어놓고 그냥 가니까 집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. 네, 와이프는 음식을 되게 잘해요. 지금 딱 봐도 건강식인데요? 네. 어? 아욱이 위에 좋대. 아욱 좋죠. 아욱 고기? 응. 그래서 아욱 고기 준비했어. 아 맛있겠다. 음식 잘해요, 되게. 미가 약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한단 말이야. 우와 이렇게 또 진짜 건강식으로 다 챙겨주시네요. 어 진짜 건강식이다. 원래 이 비빔밥을 비빌 때는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. 그게 뭔 중요해. 되게 중요해. 추가 추가. 젓가락으로 비벼야지 잘 비벼져. 그렇죠. 그건 확실하죠. 맞아요. 이건 중요해요.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엄청 많아지는 거야. 계속 그러고서 아 이거 다 못 먹겠는데? 하고 다 먹는 거지. 하여간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서 계속 다 먹어. 근데 약간 우리 와이프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축 키우듯이 좀 이렇게 주는 것도 약간 그런 시골 아니, 시골 사람 시골 사람 소요 아니야 소요 소요 그게 아니고 저거를 양껏 먹어야 딴 걸 안 먹어. 아 어머 왜 천천히 먹어 천천히. 응 꾹꾹이 먹어 50번씩 안 씹어야. 목 넘김이 좋아. 안 씻고 넘겨야 목 넘김이 이거, 좋다고요?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니요. 그런가? 나는 약간 그런데. 안 먹을까? 남았어? 응. 왜? 다 못 먹겠어. 아내분이 밥을 또 남기셨어. 좀 먹어줄게. 그만 먹어. 응? 맨날 그래? 다 먹어주니까 살찌는 거잖아. 알았어. 이거 남은 거 어떡하지? 선배님 드시겠죠. 싸봐. 싸드릴게요.